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아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영과 영을 정결케 시켜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 밤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적의가 하수같이 넘치게 하여 불의와 부패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정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와 청년들에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당회장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광현 부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며 악한 마귀가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겟세마네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남녀 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